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이번에는 64레벨 계정으로 이미테이션 게임을 과연 몇 분 만에 공략할 수 있을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작전을 맞추고 나느라 모든 석상에 힘의 가루, 파우더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투적 에너지가 185나 됩니다. 그래서 폭격과 크리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우측 상단에 지금 타이머가 보이는데 타이머 시간이 10분이 되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 4, 3, 2, 1. 자, 1스테이지 35,000 빨리 포격해서 빠르게 끝낼게요. 자, 과연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생성기가 없는 건 확인했거든요. 네, 생성기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포격과 크리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스테이지 네, 47,000. 자, 이것도 그냥 로켓포만 쏘면은 터질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로켓포랑 포탄을 한 발, 두 발 이런 식으로 쏘는데 HP가 낮으면은 그냥 이렇게 막 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전투적 에너지도 많고 포격 레벨도 맥스 레벨이라서 포격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3스테이지 58,000. 자, 이거는 로켓포 3방 나머지 포탄으로 엄청 날아가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11만 정도까지도 포격이 될 것 같거든요. 4스테이지 어우 10만 넘어가요. 10만 4천 정도 됐거든요.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4방 던지고 겹쳐서 이렇게 막 쏘면은 네, 끝났죠. 어우 에너지 좀 남은 거 봐서는 진짜 한 12만 정도까지는 포격으로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스테이지 10만. 네, 방금 전에 10만 넘는 거 포격으로 제거했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6, 7스테이지 두 개 남았는데 지금 7분 47초 지나가고 있네요. 7분 47초, 43초, 42초 지나가고 있고 5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몇 분이 걸릴지. 이게 마지막에 건물이 터지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오래 걸려요. 17만. 큰데요 이거?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이번에는. 내 방 쓰고 포탄으로 쫙 던져주고 네, 크리터 안 던지고 그냥 퇴각할게요. 크리터로가 때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크리터 없이 어차피 두 번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시간 타임이 없는 거였으면은 앞쪽에 방어타워 제거하고 크리터 던져서 마무리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두 턴 쓰고 마지막에 7스테이지가 HP가 36만 정도까지 되면은 포격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과연 7스테이지 HP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6분 40초. 오케이, 25만. 요거 두 턴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볼까요? 지금 건물이 또 겹쳐져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터지면은 데미지가 조금씩 반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오케이, 반 정도 줄어들었죠. 반 정도 퇴각하고 빠르게 마무리. 자, 지금 6분 안에 끝날 수, 6분 정도 남겨놓으면 4분 안에 끝나는 거죠. 4분 안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지금 로켓포를 한 방 더 쏜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아, 제가 포격을 조금 잘못했어요. 로켓포 4방 던지고 포탄을 던졌어야 되는데 로켓포를 5방 던진 것 같아요 이번에. 자, 이거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과연 이거 다 터지는 데까지 시간이
아우, 애니메이션 효과 시간이 상당히 기네요. 끝났죠? 아, 네, 5분 37초 남았네요. 4분 23초 걸렸습니다. 4분 23초. 이렇게 전투적 에너지가 많으면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경우 포격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전을 마치고 풀파워드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죠. 자, 다음에는 오늘 4분 23초가 걸렸으니까 다음번에는 4분 안에 한번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